자, 라우텐 LA320 바로 언박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네, 이쪽에 바로 LA320 컨덴서 마이크가 들어오고 오, 커. 되게 크고 가벼워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네요. 되게 가볍죠? 엄청 그리고 가볍네. 이 안에 이 스프링 느낌, 띠용 하는 느낌. 제가요? 쳐보세요, 이렇게. 제가요? 그죠? 그 띠용 하는 오, 느낌. 오케이. 그죠? 그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자, 이것도 역시 전용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티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또 역시 이거는 5핀 마이크네요. 5핀 전용 마이크에다가 자, 이렇게. 이거는 뭐 지향성을 선택하는 거는 없어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야, 숏마운트 좀 뽑아주세요. 오씨. 빡빡해요. 네, 빡빡합니다. 자, 숏마운트에 이런 식으로 앞쪽 탑차를 할수 방향을 있겠죠? 이렇게 넣어서 흣. 자, 여기 케이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용, 이건 케이블 5핀입니다. 있구나. 텔레폰 키는 7핀짜리가 전용으로 쓰였죠? 요거는 이렇게 5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C 파워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타사 들어있습니다. 닫아.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 타임스. 네, 마이크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일단 언박싱을 먼저 하고 시작을 네. 해봤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네. 상당히 마이크가 길어요. 길고 일단 큰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뭐좀 크기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가벼운, 좀 독특한 느낌의 기타, 요거 진공관 네.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무게를 보면은 우리가 무거운 애들은 보통 막 800g 막 이렇게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거운지 확인해 보려고 왔더니 딱히 나온 정보가 없네요. 네. 그러면 뭐 궁금한 김에 한번 달아보고 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이따가 하시죠. 해체할 때 저희가 달아보고 무게는 지금 여기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달아본 무게예요. 자, 이렇게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라우텐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라우텐. 자, 라우텐 오디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라우텐 오디오 이렇게 홈페이지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형 알고 자, 계셨나요, 라우텐? 저 들어는 봤어요. 아, 네. 네, 들어는 봤는데 뭐 라우텐을 주변에서 쓰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어느 마이크가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는 잘 네. 못 들어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네. 라우텐을 쓰는 유저가 주변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앞에 마이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에덴 LT386, 뭐 이거는 오션어스, 오션어스. 네, 아틀란티스, 그리고 뭐 클라리온 LA320, 우리 오늘 하는 거죠. LA220, 뭐 LS, 뭐 LS208, LA120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시그니처 시리즈 이렇게 LA 그러니까 LA2A가 생각나네요. 예. 자, 뭐 시리즈 블랙 시리즈라는 게 있고요. 네. 뭐 시너지 시리즈라는 게 있고 시그니처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건 바로 이거 LA320. LA320입니다. 자, 뭐 다른 이게 다 마이크인가 봐요? 네. 그렇죠? 전부 다 마이크 전문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그죠? 에덴 시리즈. 와, 이런 건 비싸네요. 2499달러. 3999달러. 맞아, 이게 싼 브랜드로 들은 게 아니었어, 라우텐을. 와, 3999달러면 이거 수입되면 거의 뭐한500 가까이 하겠네요, 그러네요. 이거는. 자, 그러면 시너지 시리즈를 한번 볼까요? 시너지 시리즈 208. 이게, 오, 이건 뭐 거의 뭐한 100만 원돈 하겠네요. 308. 이것도 한그 정도 하고요. LA120. 여기서부터 가격이 조금 싼 시점에서부터 올라갈지. 오, 요거는 이제 딱히 가격이 달러로 안 나와 있는. 아, 그렇죠. 여기 있다, 여기. 아, 작게 네, 적히셨네. 여기, 네. 색깔이. 네, 요게 599달러. 99달러. 만 64, 5만 원 정도. 근데 뭐 어쨌든 들어오고 하면은 더 붙겠죠. 네, 뭐한70만 70원 가까이. 중반대. LA220입니다. 요거 220. LA2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밑으로 살짝만 내려볼까요? 확확 내려가네. 가격이 잘안 보여. 살짝만 올려볼까요? 여기 저기 있다. 네, 있네요. 499달러 더 저렴하네요. 약뭐 수입해서 또 들어오면 이것도 한 60만 원 초반대 정도 네.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네, 320입니다. 320 가격이 799달러인데 79만 8천 원이면 굉장히 가격이 잘잘 나왔네요. 들어왔네요. 네.
자, 요게 지금 저희가 하는 LA320인데 지금 보면 시그니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비싼 거의 한 500만 원에 육박할 것 같은 모델까지 있는 걸로 봐서 라우텐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하이엔드를 만들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가격대는 가성비에 좀 포커스를 맞춘 가격대겠고요. 이게 만약에 좋으면은 그 윗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백큄 튜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네. 진공관인데 여기 보시면은 네, 좀 가성비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1인치 금도금, 1인치 도금 다이어프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듀얼 트라이오드 백큐 튜브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쌍 3극 진공관입니다. 쌍 3극. 그다음에 120Hz 로우컷 있고요. 그리고 12kHz 위로 하이컷 필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밸런스드 아웃풋 옵션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요런 정도의 메커니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정리되어 있는 네,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필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보게 되면은 이게 컷을 했을 때 요 120m로 네. 로우 컷이 되고요. 그리고 요 12kHz 이게 되게 재밌게 네, 하이 컷이 됩니다. 여기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잘못 보면은 그냥 원래 데코레이션인 줄 아는데 이게 뭔가 싶은데 여기 보면 로우 컷 있고요. 이쪽에 보면 하이 컷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네, 방향성도 여러분들이 딱 알게끔 세팅이 되어 맞아요. 있어서 로우 컷, 하이 컷을 하게 되면은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점선 형태로 변한다라는 거 네. 이거 보시면 되고요. 폴라 패턴은 단일 지향성 카디오이드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바로 그냥 214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뭐 요 가격대에서는 214와 비교를 해서 한 두 배 정도의 뭐 가격대를 가져가기 뭐 합당한 마이크인가 아닌가 하는 그렇죠. 것만 사운드 비교해보고 그리고 특징은 어떤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214 저번 시간에 그 압력을 SS의 압력을 녹음을 해놨었는데 일단 그걸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m your go hom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Stay with me last forever yeah. 자, 요렇게 214 모니터를 해봤고요. 네, 일단은 뭐 저기 EQ 컷은 전혀 만지지 않고요. 네. 이 마이크 그냥 그 자체로 쓰겠습니다. 네, 이따가 저기 보컬 녹음할 때 컷을 싹 하고 나서 한번 또 받아볼게요. 네. 그렇게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타부터 녹음을 해볼까요? 잘 들어봤습니다. 나를 믿어주길 바래. 사장님, 마이크 스탠드 좀 사주세요. 정말 질리지도 않고 얘기하네요. 아. 나를 네.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m your go hom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Stay with me last forever yeah. 마이크 좋은데? 좋은데? 자, 들고 오시죠. 바로 아, 네, 바로 받아볼게요. 네. 농부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듣자마자 EQ대를 벌써 알아내 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상품 설명에서 보여주는 EQ 이제 그 모양을 곡선을 보지 않아도 저희는 농부 후안만 녹음하면은
이 마이크가 EQ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고까지 안 쳐봐도 돼. 네, 하도 많이 해서. 네, 농부만 해도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농부에 너무 지금 특화되어 있어요.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m your girl, homi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Stay with me, last forever, yeah 와, 이거 마이크 좋다.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m your girl, homi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자, 기타만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여, 요거 가성비가 재밌네요. 상당히 훌륭한 물건이 재밌네요. 나왔어요. 214 아주 재밌네. 굉장히 풍성한 사운드가 있죠. 지금 이게 볼륨이 좀 작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도 미들이 이게 214거든요. 그리고 LA32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희 리뷰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14가 정말 좋은 마이크예요. 맞아요. 진짜 좋은 마이크인데 제가 약간 지금 뭐 이미지에서 약간 설명드리면 이만한 공간이 있으면 214 같은 경우는 이 공간 안에서 한 여기까지 못 내려가고 한 요쯤 들려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214가 가진 하이 영역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렇게 좀 예. 확장된 영역이죠. 확장돼서 여기까지 맞아요. 내려가진 않았는데 맞아요. 이 정도 내려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대가 약 30만 원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죠, 그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요만큼의 30만 원짜리 없이 약간 이걸 확보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214가 우리가 늘 얘기를 했었던 게 214가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이 잘 살아있고 하지만 중저역대의 어떤 여기가. 그런 감동을 주기에는 소리가 다소 가볍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벌충을 해주는 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414가 이제 그렇죠. 그런 밑에 땅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이는 오히려 더 기분 좋게 들려있는 그런 214의 진화 형태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도 지금 214 뭐 거의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있고. 상태에서 이 밑으로 조금 확장해 주니까 아무래도 약간은 좀 더 열려 있는 밑단이 좀 풍성한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물론 뭐 텔레폰 캔이나 그 우리 저기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네. 중저음에 비교해 봤을 때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걸 저희가 이제 농부 들어보면 알죠. 네. 자 일단 보컬을 한번 드라이로 비교해 볼게요. 네. 보컬은 214.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밑으로 214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Stay with me last forever yeah.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만큼 여러분들 그리고 되게 그 이제 소리 공부를 이제 하시고 모니터 스피커를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금 실제로 214에 대한 소리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라는 여러분들 이제 음악 들으시면서 이제 믹싱을 하시는 뭐 이렇게 들으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4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리는 느낌이죠. 확실히.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지금 320. 320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소리가. 그 이미지와 그게 EQ를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소리 공간의 위치를 두는 건데 214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위에 이제 이미지가 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소리가 멀리 들린다 뭐 가까이 들린다는데 사실 멀리 들린다는 표현은 없고 그 레벨이 작은 거고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아시면 되는데 농부 들어볼게요. 뭐, 네, 농부 들어볼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네, 기분 좋게 적당히 들어가요. 뭐 저음이 부스팅 되거나 그런 느낌은 그건 없고요. 없고.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리버브 넣어서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하지만 214보다는 조금 더 나온다는 거.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간계 넣은 걸로 한 번만 더 쭉 모니터를 해보고 아까 제가 보컬이 요 뒤쪽이 조금 레벨이 조금 작게 돼 있어갖고 요거 살짝 올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보컬이 되게 기분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를 믿어 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m your go hom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Stay with me last forever yeah. 이거 오. 진짜 이렇게 저희가 이제 RM이를 이제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K-POP 음악을 하면서 정말 이것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다. 뭐 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잘 되어 있는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 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정말 이 팝 음악에 굉장히 좀 잘 특화되어 있는 보컬 마이크로 보여지네요. 맞아요.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이엔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의 이제 하이대 해상도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의 영역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 요 정도에서 살짝 줄어든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 엔트리가 어떤 엔트리냐면은 얘는 프로페셔널 엔트리입니다. 그죠? 딱 프로페셔널에 맞아요. 딱 시작하는 딱 고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요게 이제 어떻게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필터를 양쪽 다 씌워가지고 보컬 한 번만 더 불러보고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후환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게요. 아 근데 이거는 필터를 이렇게 빼면은 오히려 양쪽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하이가 지금 좀 덜 나오고 있죠.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오, 되게 재밌게 소리가 나네요. 깔끔한 네, 느낌의 확실히 깔끔하게 나네요. 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컷.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뭔가 좀 더 하이띠옥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렇죠. 사운드가 깔끔해져. 물론 제가 뭐 발성을 좀 다르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 자 이번 보컬만 한번 마지막으로 받아보고 보컬 한번 들어보고. 근데 뭐 사실 필터를 쓸 일이 뭐 어느 상황에서 쓸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한번 해보는 건데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m your go hom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Stay with me last forever yeah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네. 이게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 받는 것도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m your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last forever yeah 사운드가 조금 네 정 그 뭐랄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좀 들긴 되는데 저는 로우 컷만 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를 날리는 건 좀 아깝고 좀 아깝고 네 로우를 뭐 하면 좀 더 사운드가 왜냐 어차피 받으면서 또 이거 잡을 건데 그쵸? 굳이 깎으면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의 사운드가 나오는데 그건 재미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뭐 활용도는 잘 모르겠고 저는 뭐 이 기능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네요. 네 요쪽이 상당히 그 프로페셔널 엔트리로 네. 아주 의미가 있었다. 네, 라우텐의 이런 지금 LA320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데모 수준을 좀 넘어가서 이 정도면은 뭐 발매를 뭐 생각해서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네, 믹스 잘하면 발매할 수 있는 정도의 네, 퀄리티가 그럼요. 충분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로우 컷이나 하이 컷 시키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 마이크로 받는 너무 베이스가 굉장히 강력한 악기를 받아야 된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뭐 태평소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 그 정도 하이를 원래 자체가 너무 세면은 쓰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받을 때부터 깎기보다는 이제 원소스부터 받아서 나중에 네. 치는 게 더 훨씬 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하이커 쓸 일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보통 써봐야 뭐 로우컷 정도 네. 가끔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가격대가 괜찮은 네, 79만 8천 원짜리 굉장히 플랫한 사운드 214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급 엔트리 모델 마이크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크게 마이크를 내가 막 200만 원씩, 100만 원 막 중반씩 막 이렇게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어느 정도 퀄리티는 좀 내고 싶다.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NT2A나 214 정도의 급이었다. 근데 요 정도로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뭔가 이제 저희도 이제 리뷰를 하면서 뭔가 아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표가 완성되는 것 같은데 214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A320이 있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오스트리안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100만 초반대니까 네. 그 다음에 뭐 414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그 코퍼헤드 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텔레폰 캔 텔레폰. 그 위쪽 올라가면서 네,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우텐의 또 그 모델들이 또 어느 정도 퀄리티 내줄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또 위에 가면 당연히 뭐 687이 그렇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라인업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뭐 로데이 뭐 K2 정도의 모델들과 이제 다이렉트를 비교를 할 만한 정도의 가격이 되니까 그런 것들 딱 그게 그거죠. 이제 데모와 앨범 발매 그 다 딱 거기 그 과도기에 있는 그 영역. 네. 네, 그 영역에서 충분한 퀄리티를 잡아주는 320 같이 잘 보셨습니다. 뭐 제가 뭐 하나 또 팁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제가 WA87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격대 비슷해요. 근데 이제 WA87보다 이 친구 하이가 훨씬 좋습니다. 네, 하이가 되게 나와요. 좋아요. 네, 네. 하이가 참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이가 생각보다 별로 없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214 듣고 딱 들어봤을 때 그만큼의 하이를 잘 가지고 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320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70만 원대 좋은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